아, 일단 요약을 먼저 해드릴게요. 시청자분들 위한 요약인데요. 별 내용은 아니고 오늘 김수지님 닉네임으로 들어오신 분께서 이제 최근에 아신 거예요. 어떤 사기를 당하셨어요. 작년에 그냥 가까운 분께 어떤 투자를 권유를 받아서 이제 금전을 투자를 했는데 본인만 당하신 건 아니고 다수가 좀 얽혀 있고 금액이 어떻게 보면 뭐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한테는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을 현재 사기를 당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소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시거든요.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 통화 내용으로 들어봤을 때는 꽤 많은 인원수가 이 사건에 지금 현재 피해를 보신 상황이라고 하시거든요. 꽤 비슷한 사건들이 현재 뉴스에 좀 많죠. 똑같은 사건은 아닐 거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뉴스 중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건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볍게 펼쳐보겠습니다. 소송을 우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또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볼게요. 제가 지금 한 종류는 아니고요. 근데 속이 좀 이상해진다 이거 하니까. 속이 좀 뭐라 해야 되나? 니글니글해진다 해야 되나? 느낌이 좀 이상한데요. 나왔고 하나를 더 볼까? 네, 2등은 쭈님 해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수지님 일단 해드리고 예, 지금 총 한 9장 정도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화면에는 안 보일 거예요. 제가 그냥 편안하게 리딩을 해볼 텐데 우선은 지금 흐름 자체가 현재부터 약 3개월 정도까지 흐름을 봤거든요. 근데 3개월 안에는 아마 소송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소송을 하기까지 지금 들리시죠? 아, 네. 그 지금부터 3개월이니까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12월, 1월 그리고 이제 2월 아마 초순이나 중순까지의 흐름은 곧바로 어떤 실행을 못하시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결심은 소송을 걸어야지. 소송 당연히 걸어야 내가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막 이제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주저주저하시게 되고 오히려 더 판단을 못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 꽉 중간에 끼어가지고. 네, 그래서 사공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방해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3개월 동안 계속 나를 흔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3개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제 4개월, 5개월, 6개월이니까 이제 봄을 끼고 이제 돌아가겠네요. 이 계절들이. 좀 상황이 안 좋아져요. 이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건 이 돈에 대한 충격이 일단 컸을 뿐더러 그리고 나랑 함께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피해자는 많은데 서로 소통이 안 되고요. 소통이 안 되고 각자 좀 가치관이 달라요. 피해액도 물론 다르겠지만 입장이 좀 다르달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도 서로 같이 뭐 소송을 하자 어쩌다 저쩌다 이런 합의점이 안 찾아지는 상황. 그렇게 이제 6개월이 흘러갑니다. 총.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제가 좀 뽑아봤어요. 일단은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길어지긴 하는데요. 약 지금부터 8개월에서 9개월 안에 분명히 요거는 소송에 관련된 절차를 밟으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피해를 본 금액이 상당히 꽤 크실 텐데 그만큼의 그 빈 금액을 내가 다른 수입처를 통해서 회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소송을 준비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가뭄에 대한 해갈이 나는 것처럼 마치 가뭄에 단비가 오는 것처럼 8개월에서 9개월 사이 지금 저랑 이 통화 나누는 시점으로부터 딱 정확하게 이 일은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시게 되고 처음부터 하시게 되면은 많이 부딪힐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흐름대로 봤을 때에는 아마도 봄을 좀 지나시고 여름부터 조금 자금적인 준비를 하신 다음에 늦게 내가 여기에 대한 증거를 확보를 해서 좀 더 추가 증거를 모은 다음에 변호사님과 함께 단독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꼭 그분들과 함께 하실 필요는 없고. 네네네. 그러니까 누가 함께 해주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나의 외로운 싸움이고 내 입장하고 그 사람들하고 또 다툴 수가 있어요. 달라가지고. 네. 저의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개인 상담 신청하시거나 다음 라이브 방송 때 피드백 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시겠어요? 네, 통화 감사합니다.